IMF는 최근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.3%로 전망했습니다. 한국은행은 물론 우리나라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KDI라고 하죠. 이 전망치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. 물가가 하락하고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건데요. 이 글로벌 경제를 보는 시각도 이 물가 불확실성에 따른 연준 불확실성이 있지만 현재 이 경제를 이끄는 요소는 금리의 방향성보다는요. 이 실물 경기의 호조세가 조금 더 확산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. 결국 이 경기 사이클 회복 국면에서는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. 최근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뭐 주식형, 채권형 펀드로도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되는 중입니다. MMF라고 해서 머니마켓 펀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도 200조 가까운 금액이 잠겨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증시 주변 자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유동성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자, 현재 오늘 시장도 보셨다시피 중동발 리스크, 이 금융시장을 둘러싼 외부 요인들 참 복잡하고 불확실합니다. 그럼에도 이럴 때라도 주식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항상 인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뷰였습니다.